안녕하세요. 이번 전월 미팅을 맡은 김아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Deep Learning for Hybrid Age fNURSE Brain Computer Interface Application to Moral Imagery Classification이며, 본 논문은 Journal of Neural Engineering에 게재되었고,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043으로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과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1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본 논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EEG와 fNURSE인 각각 싱글 모델리티보다 이제 EEG와 fNURSE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리티에서 이 딥러닝 중 하나인 DNN에 적용했을 때 분류 성능이 조금 더 좋게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제시하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연구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DNN을 조금 적용시켜 보면은 조금 분류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서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은 총 15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고, 태스크는 MI 태스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패러다임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총 10분간 실험이 진행이 되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10초 동안 레스트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5초 동안 라이트 MI나 레프트 MI를 수행하였는데, 이때는 이제 랜덤으로 실험이 진행이 됐고, 총 라이트 MI 20번, 레프트 MI 20번 해가지고 40 트라이얼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류에 사용된 데이터는 이 5초 동안 각각 진행된 라이트 MI나 레프트 MI를 1초 간격으로 세그먼트 하여서 총 분류에 사용된 데이터는 라이트 MI 100개, 그 다음에 레프트 MI 100개 해서 총 200개의 데이터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EEG 데이터는 128개의 채널을 사용하여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두피 전체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고, 샘플링 레이트는 250Hz로 1초당 25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문에서 실제로 사용된 전극은 128개를 다 사용한 게 아니고 5개를 제외한 123개의 채널에 대해서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뮤 밴드와 베타 밴드인 8에서 30Hz 사이의 버터워스 필터를 사용해서 필터링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필터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제곱을 하고 평균을 계산해서 ERD, ERS 피처를 추출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EEG에서 뽑은 피처는 123개 피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fNURSE 데이터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센서리 모초 영역인 C3와 C4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는데, 각각 C3, C4에서는 이제 4개의 소스와 1개의 디텍터로 구성이 돼서 총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채널은 8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때 샘플링 레이트는 10Hz로 1초당 10개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모디파이된 램버트 비어롤을 사용해서 헤모글로빈과 디옥시 헤모글로빈의 농도 변화를 계산을 하였고, 이거를 토대로 총 이제 16개 에 피처를 뽑았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딥러닝 모델은 DNN이고, 각각 EEG, 그 다음에 fNURSE, 그리고 EEG랑 fNURSE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이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분류 성능을 확인하여 비교하고자 하였고, 해당 모델의 구조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 개의 인풋 레이어와 4개의 히든 레이어, 그 다음에 1개, 마지막 1개의 아웃풋 레이어. 총 6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풋 레이어에서는 이제 EEG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123개 피처를 넣었고, 그다음에 FNARS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총 16개 피처를 넣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EEG와 FNARS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EEG 피처 123개랑 FNARS 피처 16개를 결합한 139개의 피처를 넣어서 분류 성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히든 레이어에서는 넬로 함수를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소프트맥스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으로는 저희가 레프트 MI인지 라이트 MI인지 두 가지를 구분하는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레이어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또한 분류하기에 앞서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아담 옵티마이저가 활용이 되었고,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4개의 히든 레이어에서 드롭아웃을 채택하였고, 그리고 또 10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결과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DNN에 대한 분류 성능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인 LDA와 SVM에도 데이터를 넣어서 분류 성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DNN과 어떻게 다른지 성능 비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테이블 1을 보시면은 이제 각 피험자별로 이제 어큐런시를 나타낸 표인데, 각각 뭐 EEG, FNARS, 그다음에 EEG랑 FNARS를 결합시킨 데이터를 LDA에 넣었을 때의 분류 정확도고, 그다음에 여기는 SVM, 그다음에 DNN에 넣은 분류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피험자에 대해서 평균을 한 거를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한번 표로 나타내 봤고, 이 표를 토대로 그래프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나와 있는 설명을 토대로 그린 그래프이고, 이제 보시면은 LDA, SVM, DNN 세 가지에서 모두 하이브리드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논문의 핵심 주제인 이 DNN을 사용했을 때이 하이브리드가 성능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를 이제 아노바, 그러니까 통계 분석 중 하나인 아노바를 사용해서 이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런 것까지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결과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그 테이블 1을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제시한 이 어큐런시를 이제 데이터별로 평균을 다시 해보고, 그다음에 분류기로 또 다시 평균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EEG랑 FNARS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리티에서의 DNN 성능과 비교를 한 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 예를 들어서 이 EEG에 대한 평균 같은 경우는 여기 EEG를 사용한 LDA에서의 성능, 그 다음에 EEG를 사용한 SVM에 대한 성능, 그 다음에 EEG를 사용한 DNN에 대한 성능들을 다시 이렇게 또 평균한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제 뭐 LDA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뭐 EEG, FNARS, 그 다음에 EEG랑 FNARS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데이터에 적용시켜본 LDA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평균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평균들을 또 한번 EEG랑 FNARS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리티를 DNN에 적용했을 때그 성능과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이 DNN을 사용했을 때이 하이브리드 모델리티에서 성능이 가장 좋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전체적인 어떤 컨클루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이 EEG랑 FNARS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리티의
하이브리드 모델티를 이제 DNN에 적용을 했을 때 다른 어떠한 어큐런시들을 낸 결과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EEG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필터링을 적용을 한 전 처리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에프널스 같은 경우는 이게 밴드패스 필터라든가 어떤 전 처리 과정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은 했는데 그게 어떤 이러한 전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들이 누락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조금 에프널스 데이터를 어떻게 전 처리했는지가 사실 조금 궁금한 점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